안녕하세요 여러분. 제가 지금 오프닝 인사를 못하겠어요 지금. 이제 날파리가 역대급입니다. 미칠 것 같아요. 지금 올라가면 좀 덜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귀랑 눈에 들어갈까봐 오늘 비 온다 그래가지고 또 일부러 우중 백패킹 하려고 기꺼이 왔습니다.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. 조금만 올라가면 중간에 쉼터가 있거든요. 일단 거기까지 가서 좀 쉬다가 다시 재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. 비 점점 와요. 빨리 가야 되겠다. 올라갈수록 점점 온도가 내려가는 게 느껴져요. 마지막 쉼터예요. 이제 진짜 더웠어요. 요거 바로 위에 데크입니다. 저 혼자밖에 없어요.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서 시원합니다. 비 더오기 전에 빨리 텐트를 먼저 쳐놓고 쉬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번에는 제가 여기서 텐트를 쳤었거든요. 근데 오늘 타프를 쳐야 되니까 2층에다가 쳐보겠습니다. 여기가 조망이 더 좋아서. 빗방울 굵어진다. 약간 1인용 작은 탑도 없어가지고 비옷을 들고 왔는데
오늘 요거 비옷으로 타프 대용으로 한번 쳐볼까 합니다. 잘 될지 모르겠어요. 처음 쳐보는데 제 생각보다 우비가 커서 제 텐트 여기 가릴 정도는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빙산 스틱이랑 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다시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 새벽에도 비 소식이 있어서 일단 타프를 쳤는데 아, 우비로 타프 치기 쉽지 않네요. 얘를 더 앞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탁 뭐가 고정했으면 좋겠는데. 타프 치다가 이만큼 어두워져 버렸어요. 이제 비 오고 바람 이렇게 조금씩 부니까 엄청 선선하고 아 진짜 타프 정말 어설프게 쳤다. 진짜 어설프게 쳤다. 비 많이 와도 뭐 텐트 문 다 닫아버리면 되니까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어떻게 되겠지 뭐. 여기 밑에는 온문댐 하르보 요원지이고요.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캠핑장에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. 맥주도 있었는데 오랜만에 핫 앤 쿠 짬뽕 맛으로 들고 왔습니다. 비가 오니까 짬뽕 맛으로. 아까 엄마가 가져가라고 복숭아 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열어요. 땡쿠 꽃배기 사이즈에는 요거 이거는 초코볼이 들어있어요. 귀엽죠? 이거 약간 이 만든 회사에서 되게 센스있게 비박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넣어둔 것 같아요. 강력해. 아 뜨거. 이거 열 때 진짜 화상 조심하세요.
잠깐만. 우와 대박이네 이거. 아까 이거 하늘소 같은데 아까 저기 밑에 던져버렸는데 다시 올라왔어요. 우.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바람도 은근 많이 불어요. 근데 내내 비가 내렸다 계속 반복해가지고 잠을 많이 못 잤어요. 지금은 비가 안 오거든요. 혹시 모르니까 빨리 이제 후딱 정리 다 해야 될 것 같아요. 쌀쌀했어요. 비가 와서 그런지 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어우 지금도 바람이
비가 떠지며 해내기 시작했어요. 어떡하지? 철수해야 되는데. 일단 비가 조금 다시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. 문뜸이 바닥에 다 드러났어요. 원래 이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물이 너무 없다. 너무 없어. 난 뒤라 그런지 피톤치드. 와, 장렬입니다. 제대로 우중이다. 비가 이게 꾸준히 계속 내리는 게 아니라 내렸다가 그쳤다가 내렸다가 그쳤다. 아까 전에 저걸 철수할 때 그때는 또 하늘이 또 개워서 파랬거든요. 그래서 그때 후딱 철수도 하고 사진 찍고 이제 내려가는데 아까 전부터 비가
많이 내려요. 나무에서 기피하기. 아까 전보다는 좀 비가 많이 약해졌거든요. 조금 그치기 기다렸다가 갈까 합니다. Perfectly waited on a thin piece of paper. If I wrote you a song, if I got every word, perfectly waited on a thin piece. 이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. 길이 완전 이제 진흙탕길. If I wrote you a poem, if I posted a letter. 밤에 아빠랑 엄마랑 전화 계속 와가지고 걱정 많이 되셨나봐요. 다행히 무사히 1박을 하고 화산을 마칩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계곡을 갈 수 있으면 꼭 가보고 싶어요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.